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특히 긴축과 경제 신화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본인을 위해 모처럼 성의한 자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란수괴등 피고 사건, 피고인 전두환.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가슴 밝히라. 국민을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예. 2021년 11월 23일 쿠데타로 대통령을 차지했던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불꽃에 사라졌어. 죽불에 들어갈 것이 한다는 말이야. 이 장례식장이야. 그의 죽음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두환 씨는 끝내 사과 없이 떠났고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922억여 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후 (2023년 3월 14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SNS 영상. 영상 속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저도 악마고 저희 가족도 악마고 태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 전우원 씨입니다. 그의 폭로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PD수첩이 전우원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우원 씨의 폭로를 부정한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전재용 씨. 네,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버지 전재용 씨를 만나 입장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또 한 사람, 전우원 씨의 친어머니 최 씨. 우원이를 위해서 제 목숨을 걸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실체를 알고 있다는 두 사람. 전우원 모자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지 못할 5월, 43년 전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 학살 책임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 씨가 2년 전 끝내 사과 없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서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전우원 씨와 그의 모친이 PD수첩에서 최초로 밝히는 전두환 일가의 비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PD수첩을 찾아온 27살의 청년. 세간을 들썩이게 한 폭로 영상의 주인공. 전우원 씨입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덤덤히 전두환 일가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저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가진 집안이었잖아요. 저도 그런 호화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을 어렸지만 해봤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집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셰프분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요리를 해주시고 서빙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다 호화스러운 식사를 또 자주 했고요. 고급 식당이 소형 식당이면은 뭐 전체를 다 빌려서 다 하거나 호텔이면은 뭐 어떤 층을 빌려서 하거나 거기 가면 이제 모든 경호원분들 포함해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비용을 다 대주시니까 그게 일반인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전체 구성원이랑 지인들이랑 손님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용평 리조트에 여름이랑 겨울마다 2, 3주씩 가서 그 모든 분들의 숙박비용부터 다 대주셨거든요. 매년 계절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장기간 여행을 다녔다는 전두환 일가. 전두환 씨가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영상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리조트에 등장하면 스키 강사와 경호원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 저기 VIP 주차장 쪽에 차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경비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쪽에 차에서 못 들어오게끔 수지를 한번 시켜주라고. 전두환 씨의 손자로서 유년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지냈던 경험들을 우원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아버지 전재용 씨와 어머니 최 씨 사이에서 태어난 전우원 씨. 그렇게 그는 전두환 일가의 일원으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관련된 기억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게 두 분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고 아버지는 항상 그냥 아예 없으시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 전재용 씨를 잘 따랐던 우원 씨. 외국으로 떠나 집을 비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전재용 씨가 집에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 박상아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미국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으로 올렸다는 소식이 보도됐었죠.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혼은 어린 우원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림을 견디기 힘들었던 우원 씨는 그렇게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15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미국에 항상 혼자 있었고 어머니만 한 번 찾아오신 거 외에는 다른 가족분들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고독이 계속 점점 심해져 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재용 씨가 노력소 들어가고 또 학비에도 진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타지에서 홀로 지내던 우원 씨.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원한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폭로했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폭로할 거였으면 진작에 제가 자살 시도하기 전에 폭로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을 텐데 그 전부터 그냥 저는 진짜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지옥 같은데 이왕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의롭게 살아보자. 그의 결심은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우원 씨가 직접 찍은 연희동 자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전두환 씨의 집에서 봤던 잊지 못할 광경을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침실에 이제 유리 문이 슬라이드 돼서 열면은 거기에 이제 현금이 가득한 가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봉투를 꺼내서 이제 손님 드리는 것도 목격을 한 적이 있고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할아버지 서재에 거기에는 정말 이제 항상 빼곡하게 이제 현금이랑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 우원 씨의 구체적인 증언. 하지만 진위를 놓고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우원 씨의 신뢰도도 중요해집니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분별을 해야 하니까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인 전우원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폭로를 하기 전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친 욕설을 막 하면서 저가 이제 한국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머니 이순자 씨는 손자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원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이 진실 공방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우원 씨의 친어머니 최 씨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만나 뵙고 제가 이런저런 설명드리고 얼굴은 절대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어머니도 좀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여러 차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모습을 드러낸 우원 씨의 친어머니 최 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원이를 자꾸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 것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우원이가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엄마로서 우원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지. 최 씨는 전재용 씨와 결혼 후 전두환 씨의 며느리로 15년간 살면서 연희동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다른 부모님하고 전재용 씨 들어간 때 그냥 우연히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녀가 본 충격적인 광경이란 대체 무엇일까? 계단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면 지하 창고고 왼쪽은 손님들 오셨을 때 식사하는 큰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시아버지가 이발하시거나 뭐 시어머니가 미용하시는 그런 방이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창고가 있었는데 이쪽에 옷장이 있고 이쪽에 옷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복도가 그러니까 이런 복도 같은 그런 데가 한 두세 줄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 쭉 옷장이 있는 복도로 들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회전하면서 금고가 나왔어요. 그 저기 은행에 가면 대형 금고 이렇게 뭐 핸들 달린 거 있잖아요. 그녀는 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연희동 자택에서 비밀 금고를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을 따라 내려간 지하층 복도 깊은 곳에서 비밀스런 금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금고문 안에는 벽 전체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벽 그 가운데 공간까지 꽉꽉 쌓여 있지는 않았던 기억이 들고요. 그 사방에 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식으로 이렇게 책장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돈이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옷장 복도 끝. 금고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벽면이 현금으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최 씨가 전두환 일가의 며느리로 들어갔던 때는 전두환 씨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한 지 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서초동의 땅 200평, 금융자산은 모두 23억 여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신이 결혼한 이후에도 연희동 자택엔 현금이 쌓여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돈 세는 기계가 집에 시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씩 세서 신권과 국권을 섞어서 100만 원씩 묶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1000만 원 다발로 만드는 작업을 며느리 셋이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03년 전두환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예금 자산을 29만 1000원으로 밝혔는데요. 2003년에 재판 중에서 29만 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의아하셨겠어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식물 낳는 거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그때 조사할 때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전두환 씨의 당당한 태도와 달리 최 씨는 연희동 가택 수사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어수선했던 집안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 당시 그 집에 현금 많은 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가택수색 당하면. 그래서 친척분들이 다들 오셔서 막 가방이랑 쇼핑백 이런 데 현금을 담아서 다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 네네. 몇 분이 오셔서 가방이나 막 쇼핑백에 담아서 막 차에 나르시고 막 주머니에도 막 현금이 막 옆에 이렇게 막 보이고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일가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만 숨긴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데요. 예술 작품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재국 씨가 예술품을 사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 번 뵀어요. 들었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조그만한 불상 같은 걸 갖고 오셔서 이런 걸 앞으로 모아볼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사모으셨다고 전재용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 완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2013년. 검찰의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벌인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많은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전재국 씨의 소장품들이었는데요. 당시 불상으로 보이는 조각품들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우원 씨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뒤편으로 이제 농구장 있고 여기가 손님들 왔을 때 지내는 건물이고. 우원 씨의 유년 시절 기억들이 남아있는 연희동 자택. 오늘 차가 많네요. 벤치부터 해가지고. 가족들 왔나 보다. 호출하는 버튼 없나? 없네. 그럼 어떻게 누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원래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저기서 한번 검문하고 여기 와서 한번 더 검문하고 그리고 나서 제 신상이 밝혀지면은 들어가요. 자동으로 열리나? 아니요, 와가지고 열어주세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을 땐 그냥 제가 찍고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우원 씨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할머니 집. 저기 카메라도 다 지금 찍고 있을 거예요. 집 앞을 서성여봤지만 아내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에게 전화를 거는 우원 씨. 안 받아요? 네. 미국에서 폭로 영상을 올리자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이순자 씨. 우원 씨는 그런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할머니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할머니 뭐 잘 지내셨냐고. 저희 비자금 관련돼서 할 말씀이 있으시냐고. 할머니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냐고. 아니면 할머니는 진짜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그날 결국 우원 씨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전우원 씨와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 씨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도 전두환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두환 일가의 불법 재산 추징을 이어왔지만 2023년 현재 약 922억 원의 미납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은 취재 중 전우원 씨의 국내 금융기록에서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흔적들을 쫓아가 봤습니다. 우원 씨는 중학생 때부터 미국 생활을 해온 터라 현재 자신의 국내 금융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우원 씨와 함께 그의 금융 내역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뭐 없어. 여기 영원, 국민은행 없네. 거의 30만 원, 기업은행 30만 원, 신한은행.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계좌는 없어요. 지수한테 이 금융권 아예 없고요. 증권사는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증권은 이건 아까 전재욱 씨가 네. 직접 저희한테 뭐 좀 고생한다고 군대 그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 주셨어요. 아, 약간 용돈식으로 네. 준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 있다. 있다. 예, 지금도 예, 갖고 있네. 뜨네요.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주식 7%가 우원 씨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웨어밸리는 우원 씨의 폭로 영상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통로로 언급됐던 회사. 비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원 씨가 가진 웨어밸리 주식 7%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아주 거칠게 본다라면 우원 씨의 지분 가치는 한 10억에서 14억 사이? 10억에서 14억 사이 지분 가치. 이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니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엔 5억, 그러니까 7%이니까 3,500만 원이 이제 우원 씨 몫이고 2021년도에는 10억이 배당됐으니까 7천만 원. 네. 그리고 2022년도도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는 또 얼마가 배당이 됐냐면 4억이 배당됐으니까 2,800만 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약 1억 3,300만 원의 배당금이 우원 씨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원 씨의 계좌에서 배당금이 입금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웨어밸리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IT 보안업체인 웨어밸리. 전재용 씨가 대표를 지내다가 전두환 씨의 전 비서관이었던 손삼수 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이른바 연희동 금고 트리오로 주목받았던 손삼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웨어밸리는 2013년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돼 5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주주인데 네. 주주명 보증. 네? 맞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 예전 보안 시설이 있을 때는 아무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주주시니까. 위에다 아니 연락을 해서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나가시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지금 영업시간 내고 저는 주주로서 관리를 요청드려온 거예요.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네. 일정이 지연된 거는 그러면 연락이 계속 된다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원 씨 명의의 또 다른 주식들이 있는 건 아닐까? 과거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원 씨 이름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 우원 씨 명의의 또 다른 비상장 주식 보유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원 씨는 이 주식들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우원 씨는 주식들 외에 자신이 잘 모르는 세금도 있다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전우원님 납부하실 지방세, 취득세 이건 총 6,840만 원 7,749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할머니가 내주시고 전재용 씨가 내주신 거는 얼마 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세금을 못 내니까 본인은 지금 신용불량자고. 네, 신용불량자고. 우원 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대체 어떤 명목의 세금일까? 우리는 오산시청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오산에 네. 양산동에 사는 땅이 있거든요. 네. 네. 저 12년도 5월 25일 날 비엘에셋에서 이걸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거든요. 취득세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중과상 가산금이 계속 쌓인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의 그 과점주주한테 2차 납세물을 지우거든요. 오산 땅을 구입했다는 비엘에셋. 전재용 씨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비엘에셋은 전재용 씨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2006년 전재용 씨는 비엘에셋을 통해 오산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대주주였던 우원 씨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오산 땅은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자리 잡은 넓은 야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가지고 있던 땅으로 부동산 신탁 과정을 거쳐 조카 전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창석 씨가 이 두 땅의 실소유주가 매영,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전두환 씨 땅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 씨가 신탁회사를 통해 오산 땅 약 44만 제곱미터를 조카 전재용 씨에게 헐값에 팔았던 것. 결국 오산 땅은 2013년 검찰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압류됐고 현재 우원 씨에겐 오산 땅으로 내야 할 세금만이 남았습니다. 오산시청에서 취득세의 자세한 명목을 알아보고 나온 우원 씨.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잠시 후. 부과된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얼마 낸 거예요? 어제랑 오늘 해서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 무슨 돈을 낸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며 모은 1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릴 때 잘못된 돈인지 알고서도 그 돈으로 학비 다니고 학원 다니고 저한테 든 학비랑 교육비만 10억 원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것도 그때까지 받아왔고 또 살면서 놀 것도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는 거는 당연히 내야죠. 아, 드디어 냈다. 아, 고맙다. 그래도 야, 그래도 돈 많아. 뭐라고요? 지금.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야, 너희들 몇 살이야? 네, 지금 6학년. 6학년? 네. 진짜 똑똑하다. 저는 4학년이요. 우원 씨를 알아보고 먼저 위로를 건넨 아이들. 전두환... 전두환 뭐? 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래도... 전두환 씨가 이제 돈을 되게 많이 훔쳤어. 네. 돈을 되게 많이 훔쳐가지고 그 돈을 아들들한테도 나눠주고 형한테도 나눠줬는데 그 돈은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기부하려고. 너네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항상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요. 뭐? 아이들 덕분에 우원 씨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원 씨에게 남은 숙제는 웨어밸리 배당금의 행방을 찾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웨어밸리에 공문을 보내 우원 씨 주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웨어밸리 측은 답변을 통해 2015년부터 전우원 씨에게 배당된 배당금 총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며 가족 간의 합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통해 전우원 씨 명의의 배당금을 전재용 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용 씨가 웨어밸리에 제출했다는 위임장은 무엇일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탁 연락해서 내려갔더니 원래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려갔더니 그냥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차 안에서 그거를 저보고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 박상아 씨가 이때까지 전재용 씨 말로는 박상아 씨가 내주신 학비를 저희가 갚는데 쓸 돈으로 이제 저희한테 원래 증여가 됐었던 그런 주식들을 박상아 씨한테 모든 뭐 권한을 넘겨준다 뭐 이런 내용이 계약서였던 것 같아요. 우원 씨 말에 따르면 전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갔다 나온 2019년경.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웨어밸리 주식을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게 넘겨주라며 약정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 전재용 씨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PD수첩은 어렵게 전재용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용 씨. 네.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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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원 씨 이름으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네.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네. 저쪽 바로. 답변 요청에 주저하던 전재용 씨는 잠시 후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웨어밸리에서 네. 배당금이 2019, 20, 21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우원 씨 계좌에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네. 그런 누구 계좌로 들어간 건가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전재용 씨는 아들 우원 씨에게 요구한 약정서를 제작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본인 소유는 웨어밸리의 보통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네. 체납 중인 이거를 완납하고 자기 이제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12학년 4년 미국 저기 NYU 스턴에 1학년 동안의 학비, 기숙사, 생활비, 학원비 등으로 새어머니께서 직접 내주셨거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이렇게 해서 빌려서 내주신 돈의 전액을 새어머니 할머니께 상환하겠다. 제가 이제 새엄마한테 네. 빌려서 자기네들 등록금 내준 돈, 네. 또 새엄마가 자기네들 직접 내준 돈, 네. 이런 돈들을 자기네들이 갚겠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그걸 써준 거죠. 그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는 네. 그러면 박상아 씨 계좌예요? 그렇죠. 아. 네. 미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나 이런 거 다 이제 돌려받겠다는 게 좀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잔인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 생활비 다 내면서 교육받고 막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진짜 고액 연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고 그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팔지 않고 그거 배당금.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는 우원 씨와 전처 최 씨가 목격했다는 연희동 자택의 현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60만 불 정도 되는 세금을 한국 세금입니다. 뭐 설사 그런 돈이 있다 했더라도 그런 거를 그 어린 손자 앞에서 그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리가 없고 또 우원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린 며느리인데 그 어린 며느리 앞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을 리가 없다. 네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비자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렇게 뭐 막 쌓아놓은 걸 목격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재용 씨 부자간의 웨어밸리 주식 약정과 배당금 지급 상황에 대해 회계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웨어밸리 주식을 팔아서 채무를 갚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매도 매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원 씨의 지분일 것이고 그에 대한 배당의 권리도 우원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원 씨 통장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아 씨 혹은 전재용 씨 통장에 들어갔다라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수자를 못 찾겠다. 회사가 사버리면 되거든요. 웨어밸리가. 전재용 씨가 전우원 씨 모르게 아들 명의로 주식을 샀던 행위가 순수한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요 당시로만 봤을 때는 상속이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빌려줘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해주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실상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전재용 씨거나 또는 박상아 씨겠죠. 그래서 그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실제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앞으로 놔둬서 추징당하는 것보다 세금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세율이 높으니까 다소 좀 많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상속으로 이어진다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 약 922억 원은 현재의 법대로라면 더 이상의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추징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공무원의 불법 재산을 제3자, 즉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 거래 당시 불법 재산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또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전 씨 일가의 남은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의 문제도 남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징 3법에 대해 보다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원 씨가 또 한 번 먼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광주. 심지어 좀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안 가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있는 게 뭘 해도 정말 지옥에 사는 느낌이어서. 우원 씨는 그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두환 일가에서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우원 씨.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대신해 손자가 사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들 아는 것 같이 안아주지. 어? 힘들어 너무나 고마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전두환의 죽음은 특히 광주 시민들과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였겠지만요. 광주 시민들과 그 5.18 피해 희생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한으로 또 한편으로 남았거든요. 일말의 어떤 위로를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 또한 있었다고 봐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27세 청년 전우원이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광주에 내려와서 유족들에게 사과 표현했다는 점, 이것은 참으로 매우 뜻깊은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광주. 낯선 이곳에 이제 우원 씨를 반겨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난 광주 방문 때 인연을 맺은 5.18 유가족 김길자 씨. 우리 여기만 기다리고 이제 보고 싶어서. 어? 최하고 사진, 영정 사진. 김길자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문재학 군을 잃었습니다. 잘생길 줄 알고.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생기셨죠. 1980년 5.18 당시 시위를 하러 전남도청에 나갔던 문재학 군은 끝까지 그곳을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도청, 내가 도청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살았는가 봐. 응? 여기는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죽고. 아드님은 이런 비극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겠네요. 거기 계실 때도. 그러지. 손 들고 나가면 학생들은 괜찮하다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지는 진짜로 몰랐지.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그동안 투사가 되어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학이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 우원이가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응?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런 것도 다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최악이가 그랬어, 잉? 최악이가, 잉? 저도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잘 따라야죠. 광주의 한 5.18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 한참 전부터 우원 씨는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제가 그분들 입장이 돼서 와도 진짜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죽여놓고 여기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말씀만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락이 왔네요. 못 만난다고 하시죠? 만나고 싶다고. 진짜요? 올라와 달라고 하세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원사순 씨. 뭐라고. 5.18 당시 원사순 씨의 두 아들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총 맞고 큰 아들은 두들 맞기만 하고 재패 가서 맞기만 하고 나왔고. 데모 안 해도 그렇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으로 탁 때려서 걷고 가고 그랬어 그때는. 아드님들 혹시 그냥 집에 오시는 길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림 그리니까 우리 큰아들은 저러고 그림 그리니까 하실에 갔다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나오다가 자전거 타고 그러고 오니까 그냥 머리 덮은 이렇게 대학생이다고 너는 뭐 얻은 놈이냐고 그냥 탁 때려갖고 싣고 그냥 그 상무 일사단인가 문단으로 그냥 싣고 가서 며칠 자근자근 해갖고 나왔지. 그럼 작은 아줌이 16살 때니까 완전히 어리신.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든가. 이렇게 대만 안 오고 여기서는 지금 친구가 어디가 죽어갖고 있다가 이렇게 친구 실로 못 가다가 총을 쏴버렸어. 그것도 이제 이번 상황에서 먹고 이렇게 이제 어깨만 요리 수술 그냥 해갖고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고문을 당한 후 장애를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작은아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인다 인데 뭐라고 해서 인형이나 몸이나 갈려 인형이나 이제 그 돈도 찾으면 인형이 갖고 자면 훌륭한 사람 대학하고 높은 데 안 가서 강지사 데리고 한 놈들 달라 들어라 하고 그러고 이제 높은 일을 알아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기도나 해주고 건강한지 잘 되라고 해줘야 돼.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찾고 성공해서 이제 하나없인가 전두환인가 대신 이제 자네가 잘하고 살았어. 자네 일 이제 자네하고 살아 대통령.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진짜 한번 선생님 돼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힘드셨죠? 얼른 가. 오늘 가볍게 대충 전해드리네. 가. 네, 그냥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어요. 막 진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와, 근데 이때까지 항상 가족들은 자신을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분들의 다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어루만져드리지?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할머님들, 어머님들 잠 못 주무시겠구나. 또 아드님 한 번 더 생각하시겠구나. 제가 떠났을 때 또 우시겠구나. 가족들의 은폐와 침묵 속에서 우원 씨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서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죄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말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한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죄 행보로 인해 전두환 씨 책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의 용기 있는 폭로와 사죄는 그 자체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전두환 씨에 대한 용서가 아닌 전두환 정권이 남긴 역사적인 과제를 재조명하고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